날인데 하도 사람들이 뚱보뚱보래서 뚱보가 되어버렸어요. 뚱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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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? 아이고. 하루에 밥 먹는 시간 빼곤 거의 안 움직여요. 누구야, 밥 먹자. 아니. 네. 알겠습니다. 예? Nope. Yes. 누구야, 운동하자. 오, 자. 나는 새끼 가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새끼도 안 가졌으면서 어떻게 좀 연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. 너 먹어 니가 너무 힘들어. 예? 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. 처음에는 좀 날씬했었어요. 얘가 유기견 때 그 못 먹었던 그게 있어서 안쓰러우니까 그래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많이 먹어라 먹어라 그래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. 국가 애들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아니요. 근육 사이. 내부 장기 사이 이런 사이 사이에 지방들이 지금 그득그득 껴 있어요. 나중에는 장기 압박이라든지 뭐 척추뼈 압박 같은 부분들 발병이 한 번에 될 수도 있습니다. 야! Yes. 결심을 조금 흐트러지지 않게. No. 이 정도만 주세요 이제. 그래야죠 뭐 살 빼려면. 피난한 노력을 하려고요. 붙자. 많이 무겁구나. 움직이지 않는 개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. 그럴 때는 훈련을 역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집을 찾아가는 본능 습성들이 있거든요. 자, 지금 밖에는 안 갔지만 이와 반대로 나리야 집에 가자 하고 집 쪽으로 하는 겁니다. 갑시다. 예. 나리야! 나리야! 예? 이뻤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엄마랑 우리 나리랑 열심히 노력해보자.